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저 물 한 잔만 마셔도 괜찮으실까요? 물 좀 주세요. 물 한 병만 주세요. 고맙습니다. 아우, 네. 여러분들 사진 많이 담으셨어요? 더 담으세요. 이렇게 가까운데. 아니, 이렇게 가까운데 요럴 때는 사진 많이 담으셔야죠. 그죠? 고맙습니다. 아우, 예. 아, 감사합니다. 잘 닦고 계신가요? 고맙습니다. 제가 한 곡 더 띄워드릴 건데요. 뒤에도 계시는구나. 안녕하세요. 네, 뒤에 계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손 한번 만들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노래 한 곡 더 띄워드릴 건데 이거 끝나고 여러분 앵콜 외쳐주실 건가요? 예! 이런 분위기면 앵콜이 안 나면 굉장히 이상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제 말이 맞나요? 그렇다면 제가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곡이지만요 마지막 인사는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오늘 제가 샵에서 막 놓았는데요 약간 뽐을 너무 넣어가지고 앞머리가 너무 짧아져가지고 좀 굉장히 좀 살짝 부끄러운 상태예요. 무대가 이렇게 가까울 줄 몰랐어요. 오늘 제가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곡입니다. 앵콜 외쳐주실 걸로 생각하고 마지막 인사 드리고 마지막 곡 띄워드릴게요. 잘 가라라는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가라 나를 잊어라 입까지 꺼살아 몇 번은 더 할 테니 제로 박수 칠 준비하시고 이제는 내가 뒤끝이 좀 짧아서 박수 크게 주셔야죠. 이제는 내가 너 말고도 이미 만나서 난 싫어 간질간질 거리는 이별 이맘때쯤 때쯤 흐르는 눈물 할 만큼 있잖아 미련이 없잖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앵콜을 맞춰주신 여러분들께 진심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오빠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세요? 예? 예? 애기 안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제가 공연을 정말 많이 다니는 가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객석과 무대가 하나가 되는 그런 공연은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오늘 이 한함에서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굉장히 가깝게 만나는 그런 공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훨씬 더 가족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 좀 좋네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카메라 이렇게 가깝겠네. 보통 촬영할 때도 방송국에서 이렇게 가깝지는 않거든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일단 오늘 또 여러분들 앵콜을 맺어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신나는 곡으로 띄워드릴 건데 괜찮으신가요? 따르릉이라는 곡 띄워드릴 건데요. 별로 안 좋으세요? 이 곡은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호흡을 맡아주시면 좀 더 신나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곡은 또 밤에 또 무대에서 사이키가 좀 돌아가는데 그때 불러드려야 좀 더 흥이 나는데요. 굉장히 지금 해도 안 졌고 굉장히 생태나지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신나게 합을 맞춰주시면 좀 더 신나게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네가 먼저 만나지 놓고 내 뜻을 하지 마. 좋아요. 우리 어떻게 군인분들만 한번 가볼까요? 요분들이 하시는 대로 따라해 주시면 돼요. 가볼게요. 네가 먼저 만나지 놓고 내 탓을 하지 마. 네가 나쁜 남자 내 탓을 하지 마.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떡해. 다 같이 한번 가볼게요. 네가 먼저 만나지 놓고 내 탓을 하지 마. 네가 나쁜 남자 내 탓을 하지 마.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남자 버전은 김영철 오빠의 버전이고요. 내가 네 오빠야 라는 버전이고요. 여자 버전은 제 버전, 작곡가 버전인 내가 네 누나야 라는 버전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내가 네 누나야 라고 외쳐주시고 남자분들은 내가 네 오빠야 라고 외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가볼게요! 따르릉 따르릉 내가 네 오빠야! 이렇게? 너무 잘한다. 고마워요. 자, 가볼게요! 요쪽 분들 너무 소외받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쵸? 호응이 요쪽 입에서 조금 떨어져요. 가볼게요. 따르릉 따르릉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양쪽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고 앵콜곡 띄워드릴 건데 괜찮으실까요? 따르릉 따르릉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마지막 앵글곡 따르리는 곡 띄워드리고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짧게나마 즐거우셨나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또 체육대회 또 끝나시고 또 굉장히 몸도 또 굉장히 지치셨을 텐데 끝까지 너무 밝은 미소로 즐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그래도 홍진영이가 그렇게 마무리를 해드린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기분이 좋아졌다는 생각 드시나요?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굉장히 가깝게 여러분들 만나 뵙고 가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너무 저도 행복했던 잊지 못할 순간이 오늘 지금 마지막 앵콜곡 띄워드리고 넘어가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가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박자에 맞춰 박수 한번 쳐보실까요? 자. Yeah, 따르릉. 1, 2, 3, 4. 네가 먼저 만나지 않고 내 뜻을 하지 마. 네가 나쁜 남자 내 뜻을 하지 마. 이어져 다 만나놓고 내 뜻을 하지 마.
나야 네 누나야. 어떻게 여러분 소리 지르실까요? 화끈하게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연습할 거 준비하시고 한 번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네 누나야.